이렇게 못 걸어요? 그러니까 가끔 걷기는 하죠? 네, 집에서는 진짜 다섯 발자국 걷고 넘어지고. 예, 디스크 환자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관절 환자예요. 그리고 허벅지 근육 빠져서 생긴 거니까요. 제가 원인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 병원에 데려갔더니 네. 디스크 소견이 보인다. 다리가 이제 이렇게 돼서 이게 돌아와야 되는데 얘 의지고 뒷발등이 네, 뒤집어져서 안 오히려 돌아온다. 생각이 없다. 네. 디스크는 제가 진단하는 거 쉽게 알려드릴게요. 뒷다리 마비가 지금 마비처럼 보이잖아요. 마비처럼 보이는 거지 마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려놔 보시겠어요, 여기? 잠깐, 그럼 먼저 보고 갈게요. 진짜 강아지, 이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척추뼈 사이에 스파이널 코드, 척수신경이 손상을 받은 거잖아요. 척수신경이 손상을 받으려면 여기 사고 병변이 있어야 되겠죠? 부딪혔거나, 떨어졌거나, 교통사고가 났거나, 그죠? 그런 손상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손상을 받으면 엄청난 통증이 있겠죠? 손상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통증이 없습니다. 만약 목뼈 1번부터 요추 3번 사이, 그러니까 목뼈는 강아지에서 7마디, 흉추는 13마디, 요추는 7마디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추 4, 5, 6, 7, 여기 골반 쪽 위에 있는 뒷다리 부분에 있는 고기 4, 5, 6, 7 빼고 척추의 90%에 해당하는 경추 1번부터 경추 7번, 흉추 1번부터 흉추 13번, 요추 3번까지. 여기까지는요, 몇 마디예요? 그러면 10마디에다가 13마디니까 23마디죠? 이 23마디에 생긴 만약 디스크가 맞다면, 여기 굽어진 데가 디스크가 맞다면요, 뒷다리는 무릎은요,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뒷다리 구부림으로 본다. 이 마비 타입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MRI를 찍거나 엑스레이를 안 찍어도 후지마비 되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후지마비 되었다, 뒷다리를 못 썼다 하더라도, 뒷다리 무릎이 구부러지는 뭐다? 디스크가 아니다.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럼 원인은 다른 데 있겠죠? 제가 그걸 찾아드리는 거예요. 헤드넥바디 구분이 안 되죠? 특히 여기 왼쪽은 더 완전히 붙어버린 것처럼 보이죠? 헤드넥바디가 일자 통째로 됐어요. 근데 여기 오른쪽 R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은 헤드넥바디가 그래도 좀 모양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다리가 더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얘 걸음의 원인은 고관절이 아프기 때문에 대소변 보기가 힘들었던 거고, 이거를 지지해서 대변 보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자꾸 철퍼덕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허벅지 근육이 빠진 겁니다. 여기가 쑤시고 아픈데 걸음을 어떻게 걷습니까? 그래서 허벅지 근육이 빠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발등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예, 이것 때문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원인은 뭘까요? 먹이 문제. 너무 지나친 다이어트 먹이를 먹였다. 그 다음에 영양제로 인해서 관절 영양제 주면서 망가뜨려 버렸다. 그 두 가지 원인 아닐까요? 예, 두 가지가 작동한 것입니다. 습관, 생활 습관이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제가 2살인가 3살쯤에 네. 마비가 왔었잖아요. 네. 그때 갔을 때부터 제가 그 약을 먹인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왜 마비가 왔을까요? 일시적으로. 여기가 쑤시고 아파, 여기가 안 좋았는데 운동을 안 하던 강아지가 갑자기 30분이나 1시간 운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 구관절에 무리가 가서 쑤셔가지고 다리 힘을 풀어버린 겁니다. 그때도 무릎을 구부렸으면 구부려졌을 것입니다. 그랬을 거예요. 네. 그죠? 뻗치진 않았어요. 됐죠? 그럼 또 하나 볼게요. 지금 그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여기 요추 4번, 5번, 6번, 7번, 여기를 디스크, 4, 5, 6번을 디스크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 내가 이 환자, 이런 환자 내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디스크라고 하면 극심한 통증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요거의 마비 타입은 LM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비 타입과 통증을 같이 일치시켜봐야 한다. 통증 부위와 마비 타입을 구분해야 된다. 그럼 만약에 갑자기 된 거예요, 요 근래. 그럼 갑자기 됐으면 갑자기 됐으면 극심한 통증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것도 그쪽 없어요. 만지면 네. 그게 통증? 얘는 그런 적이 없어요. 아무런 통증도 없이 맨 처음부터 그 디스크가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통증 타입과 통증 부위와 마비 타입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진으로만 진단하는 지금 우를 범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고관절로 인해서 생긴 문제다. 허벅지 근육이 빠진 거예요. 여기 디스크 L4에서 S3라고 하는 연두색 부위의 디스크 때문에 뒷다리 힘을 못 쓰는 게 아니라 고관절 때문에, 고관절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했다든가 해서 그다음 4, 5년 전에 무리가 가서 뒷다리 힘을 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발등이 뒤집어진 거고, 고관절을 쑤시니까 안 걸으면서 이게 반복적으로 여기 근육이 빠진 거고요. 스테로이드 같은 걸 갖다 1년에 3, 4번씩 쓰시면서 근육이라든가 고관절 변형을 일으켰겠죠. 스테로이드가 근육을 빠뜨리면서 스테로이드가 고관절 변형을 일으킨 거예요. 먹이도 같이 다이어트 먹이, 그러니까 질 떨어진 약간 영양분이 빠진 먹이를 주면서 칼슘이라 대사에 문제를 일으켰겠죠. 예, 그다음에
관절 영양제를 먹었으면 그럼 관절은 그럼 정상해야 되는데 관절 영양제 먹었는데 왜 관절이 보호가 안 되고 저렇게 됐습니까? 아무 효과 없다는 겁니다. 안 먹여도 될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이 강아지는 고관절이 아파서 생긴. 근데 만약에 고관절이 지금 많이 이렇게 됐잖아요.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근육이 붙으면 여기에 통증이 사라지나요? 얘는 지금 통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통증이 분명히 맨 처음에 있었을 거예요. 네. 그때 나를 만나서 그 통증을 싹 날려버렸겠죠. 이건 지긋하게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내과되면서 근육을 지근히 빠뜨려버린 거예요. 보호자분이 봐도 한눈에 발잖아요. 이것 때문에 발등이 푸드랍이라고 그래가지고 뒤집어지는 거는 여기 문제지 디스크 때문에 발등이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육이 없기 때문에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내과가 된 거야. 만성화. 통증 있으면은 되는데 통증이 없는 거는 내과가 된 거예요. 한약 먹는다고 저게 뭐 한두 번 먹는다고 저게 근육이 생기는 한약은 한약 먹는다고 근육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한약 먹는다고 모양이 원래대로 돌아가? 불가능해요. 그 이거 자르면 어떻게 될까? 이거 잘라버리면? 근육도 빠졌는데 이거 자르면 이거 지지대도 그나마 지지대도 없는 게 이거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 미안합니다.